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친일 청산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싶었던 친일 행위 진상규명법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국회가 법안 반려를 검토 중이라 합니다. 5억 원에 불과한 친일 임명사전 예산도 뚜렷한 이유 없이 깎이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권의 비협조가 아니라 거의 회방 수준이라는 게 국민들 생각입니다. 역사의 치욕을 청산하지 못하면 그 망령이 어떻게 되살아나는지 PD수첩이 살펴봤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일대의 부동산가. 지난해부터 친일파 후손이 엄청난 규모의 땅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의 주인공은 송병준의 후손. 토지 반환 소송에서 이길 것을 가정한 매매 계약서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 서울에서도 뭐 부동산 업자들이 막 찾아오고 그래요. 건설 업자들이. 그 사람이 반환을 받기는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평당 350만 원까지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지금 들고 다니고 있고, 최근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는 뭐 200만 원 정도에 팔겠다 뭐 이런 소문까지도 지금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송병준의 후손 송 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땅은 현재 미군 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13만여 평. 그중 3천 평에 대해 이미 국가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땅은 부평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고 있어 승소할 경우 엄청난 수익이 예상됩니다. 최소한 500 이상은 나갔는데. 500? 네. 상당 500. 예. 부평에 지금 제일 싼 게 350 정도 하거든요. 13만 3천 평을 전체로 시가로 따지게 된다면 최소 2,600억에서 많게는 한 4,000억에서 5,000억까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을사오적 중 하나인 송병준은 일진회를 만들어 한일합방을 청원한 주역이었습니다. 송병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일 몰입배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사람이었고요. 막대한 재산을, 이것은 뭐 일반 힘없는 민간인의 재산, 또 정치적 반대파의 재산, 또는 뭐 황실의 재산 등에 이르기까지 손을 안 댄 것 없이 범죄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강탈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은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6년간 미군기지 반환 운동을 벌여 어렵게 반환을 약속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천막농성 해놨더니 진입파가 웬 말이냐. 덜컥 반환 결정이 나고 나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런 소송이 제의가 되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성과를 뺏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이 부평교지 반환운동을 통해서 어떤 그 공공의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했던 이런 의지들이 빼앗기게 되면서 굉장히 박탈감과 허탈감이 쌓이고 있는 거죠. 저희한테 와서 이 문제를 찾는데 협조를 해주면은 일부를 기부하겠다. 그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애국단체가 민족 반역자의 돈 받아서 뭐 하겠냐. 당신 우리는 모욕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뭐 하는 짓이냐. 당장 나가라. 뭐 그 사람들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장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송 씨 측 주장은 이 땅의 국유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토지대장에는 송 씨로부터 두 사람을 거쳐 국유화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21년, 22년. 그러면 국으로 넘어간 게 1923년. 1923년에 나라 깨졌다? 예, 예. 송 씨 측은 여론을 의식해 승소할 경우 재산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찾더라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좋은 일에 쓸 수가 있다면 기증을 하겠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래서 기증에 대한 약속을 내가 받고 그래서 그 선임계에도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는 승소할 경우 되찾는 재산 전액을 사회에 기부할 것이며 그 권리를 자신이 송 씨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제 전체를 기부하는 걸로 했다고. 여기는 뭐 근데 전체라는 말은 아, 그렇지요. 그런데 변호사와 소송 의뢰인이 작성한 약정서에는 환수 재산의 30%를 기증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30%를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조건상으로는 30%로 되어 있잖아요. 2001년 계약은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변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 했다는 말이에요. 변경된
아마 부분은 논설된 게 없는데. 아니 그게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약정 자체가 그거라. 그러나 끝내 변경했다는 약정서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됐어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번에 소송을 건 땅은 13만 평의 동서남북에 해당하는 땅으로 시범 케이스의 성격이 짙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덩달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나머지 13만 평에 대해서는 기증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손들이 친일파 후손들이 국고에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국고에 환수할 거면 이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국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때문에 이 소송 자체가 그렇게 되면 좀 부당하다, 반민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팀은 소송 제기의 당사자인 송 씨를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송 씨는 여러 차례 주소를 옮겼습니다. 어렵사리 찾은 송 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작년부터 그랬어요. 혹시 누가 와서 자기네 집 물어보면 틀림없이 기자할 거다. 나 귀찮게 하려고 기자할 거니까 알려주지 말아라. 송 씨는 과거에 이미 두 건의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을 만나 송 씨의 최근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일본에다가 아마 집을 다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땅 돈을 다 빼돌려가지고. 근데 거기 뭐 옛날에 연구가 있어서 그런지 뭐 저기 숙가에도 지금 땅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수익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둘 다. 없는데 돈 쓰고 다니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차도 전부 다 저기 안 돼 있고 렌트카 써요 지금. 그 차도 없고 차 집도 없고 뭐 전세 월세로만 좀 다 돼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일본은 아마 할 것 같아. 도피를 할 것 같아요. 네, 법원에서 그런 것을 네 땅이다 하고 손들어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친일을 해서 소위 말하는 그 은전이라 해서 베푼 것들을 다 땅 갖고 그런 것이지 자기들이 진짜 벌어서 돈 있어서 산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완용의 증손인 이윤영 씨가 오늘 서울 부가연동의 대지 700여 평에 대한 소유권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사실상 땅주인이 됐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땅 찾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 승소하게 됩니다. 이들이 땅 찾는 것을 제한할 아무런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국노의 후손이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박탈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송 씨 또한 양주와 철원의 땅을 이미 되찾은 바 있고 이번의 3,000평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13만 평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게 다만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현실의 실증법으로서는 아마 제가 100점 100패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금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실제 그런 저 후손들이 땅 팔아가지고 판돈 가지고 뭐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이건 정말 이제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흔히들 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그렇게 비유하는데 그 나는 아주 단추보다도 그 입은 옷 자체가 친일의 옷, 외세의 옷 이런 걸 하고 그 주구들과 손잡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판 그 매국노의 후손이라면 어디 가서 그냥 지금 누가 뭐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진짜 지군형을 찾기가 바쁠 텐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당당하게 내 할아버지 재산 내놔라. 최근 안양시에서는 일제시대 면사무소 복원을 놓고 시장과 시민단체 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시내의 한 음식점을 일제시대 면사무소 건물이라며 시 재정을 들여 매입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향교 하나 사당 하나 없는 우리 안양에 유사일의 최초의 관청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와 그다음에 고건축으로서의 가치 두 가지 점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복원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일제시대 면사무소를 복원할 가치가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고건축물 보존 논리에 밀려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복원 도중 건물을 지을 당시 작성된 상량문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량문에는 한일합방을 미화한 문구와 함께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맞아 이 건물의 대들보를 올린다는 등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면사무소의 성격을 보여주는 문건이었습니다. 네, 창씨개명이라든지 또 강제징용이라든지 징병 그리고 저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본 군 위안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면사무소가 하나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정책들을 집행하는 일종의 그 전초 기지로서 일제의 전초 기지로서 역할을 한 것이 면이다. 면사무소의 단순한 복원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찬성했던 분들, 시의 입장에 동의했던 분들은 좀 곤욕스러워하면서 그래도 뭐 땅 샀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땅을 매기까지 했는데 그런 이제 행정 그 집행하는 논리로 같이 동조해버렸죠. 각 분야별 침략사들 지역 수탈사를 정리를 하겠다 해서 사실 우리가 마지막 동의는 해주게 돼 있어요. 반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복원을 마친 면사무소가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면사무소는 일제의 수탈사료관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선 이것이 일제 강점기 시대를 상징했던 면사무소라면 여기 일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뭐 일본의 총독관 관처 총독관의 그 총독부의 면사무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장기가 있어야 되겠죠. 일 보는데 지금과 면사무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근무했던 면장이 뭘 했냐 그러면 일제에게 충성을 다해서 지금 7등 훈장을 받았거든요. 훈장이 관보가 지금 안양에 보관돼 있습니다. 안양시에. 그러면 여기다 그 훈장 관보하고 훈장만 전시만 하더라도 벌써 여기에 대한 성격이 국민들이 볼 때 아 여기는 벌써 그 당시에 일제 수탈기관이었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싹 빼버리고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기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당시에 이 서희면사무소가 무슨 역할을 했나 그거를 좀 더 강조시켰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장은 시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됩니다. 시민의 세금 30억을 썼어요. 30억을 써서 단지 이 건물 몇 평의 보존 가치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돼요. 일제의 수탈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전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제 수탈에 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우리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자료 확보가 이 시간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기 거는 거는 오히려 거는 데서 오는 긍정적인 면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그것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면장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기록이 들어있는 관보가 전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관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왜 전시를 안 한 겁니까? 그 실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아니 관보라도 전시할 수 있는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량문에는 당시의 면장과 면서기를 칭찬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주임은 어떤 임무를 했냐 그러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신석이라는 사람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것을 칭송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럼 조주임이라는 사람은 조한구라는 사람을 밝혀졌지만 신석이가 누구였느냐 지금 신시장 현재 안양시장의 친조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면장. 그러나 당시 이들의 역할에 대한 안양시장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저의 조부가 면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 자 거기에 그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격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금전 관계에 분명하고 신뢰를 받았다는 그게 칭찬이지 그렇죠? 무슨 수탈에 그 업무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걸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면장과 면서기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방지배의 천병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면사무소입니다. 따라서 면사무소에는
대표적인 지역의 친일 분자들이 면장을 비롯한 면 직원에 임용되었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가 수행한 여러 가지 침략 정책이 집행되는 그런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안양시의 면사무소 복원 논란은 마침내 폭력 사태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시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네, 이 조상이 나라를 팔아서 얻은 땅을 되찾겠다는 후손이나 이 할아버지의 친일 행각을 호도하려는 후손도 문제지만은 이들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는 현실. 우선 부끄럽다는 말이 앞섭니다. 김현정 PD, 지금 급기야는 폭행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그 전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사건을 담당한 과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대책위 위원장, 그리고 안양시장, 그리고 안양시 간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안양시 간부가 위원장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행을 한 안양시 간부는 지금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네, 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누구의 세상인지 묻고 싶습니다만은 이동희 PD, 지금 친일 인사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대놓고 활개치는 세상, 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흔히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다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청산하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친일파에 의해 거꾸로 청산당한 것이 우리 역사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혈연과 항맥, 인맥으로 이어져 내려온 친일파의 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양시 석수동의 한 야산. 1956년 사망한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이 묻혔던 곳입니다. 그런데 98년 2월 정권 교체의 공백기를 틈타 김 씨의 유해가 슬그머니 이장되었습니다. 몰래 옮겼죠. 저 형이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애국지사와 순국 선열을 모신 대전 현충원입니다. 김 씨의 유해는 바로 이곳 장군 묘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이 경례에 말이야 독립운동가와 그를 탄압하던 무리를 같이 묻어놓고 이 나라가 말이야 어찌 되기를 바라느냐. 용납할 수 없다. 용납이 뭐해. 만주의 일본 헌병대 출신인 김 씨는 친일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이제 증언자들 따르면은 거의 뭐 이 헌병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데 뭐 앞장서서 활동했던 그런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철저하게 독립투사를 추적, 고문, 학살, 체포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인물인데. 더구나 김 씨는 독립운동의 핵심이었던 김구 주석을 암살한 배후로 지목받아왔습니다. 기동형은 아니야. 기동에 가까우면 아니지. 김창룡이가 늘 자기를 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제거해야 할 인물이다. 그 저 김구 선생 밑에는 그 빨갱이들이 우글거리고 있으니까 그 제거해야 할 인물이다. 암적인 존재다. 김 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가능했던 것일까? 국립묘지 시행 규칙에는 유가족이 신청을 하면 국방부의 심사를 거쳐 각군 참모총장의 결재를 받아 안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맨 마지막에 그 집행부서가 돼가지고 어떤 그 정책이 결정이 되고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부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권한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 씨의 국립묘지 안장 의뢰서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내용은 제가 금시초문이에요. 그러면 김창룡 장군이 옛날 그 방첩부대장도 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기무사에서 추진했던 모양이구나.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묘비에는 국립묘지 안장이 국군 기무사령부 주관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98년 당시 기무사령관은 임재문 장군이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원하고 하는데 창구가 없으니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알아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나도 그 협조를 해줬고 그런 거지. 우린 당연히 합법적으로 국민이 갈 수 있는 사람, 못 가는 사람을 억지로 가게 했다면 그것이 이제
뭐 기사도 되고 얘기 그래야 되지만은 지금 전무후무 하잖아요. 우리밖엔 국군장을 간 사람이 없잖아요. 당연히 국군장을 치러줬으면 국가에서 대우해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기무사령부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김 씨의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 씨의 친일 의혹은 기무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일까? 뭐 친일을 했는지 그런 건 우리는 뭐 세대 차이가 나고 또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 기록도 모르겠고 그건 모르는 거다 이거죠. 김상룡이가 있었음으로써 이 한국이 국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건 일반적인 여론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 우리나라가 이만큼 국권이 섰다면 웬만한 허물도 허물이 있다면 덮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창룡에게 무슨 공이 있어서 과를 덮을 만큼 그 공을 얘기하는 건지 설사 그 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이 민족 반역 행위, 친일 분역 행위 그거를 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김 씨의 묘를 이장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 씨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어 이장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그거 견내는요. 그거는 자기네들 뻔히 알면서도 그랬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어떻게 막 알아보려는 이런 나라를 걱정하면 그런 마음이 자연히 생기고 그런 반문을 하든지 역사학자들에게 정말 물어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고. 애국지사와 친일 인사의 비극적인 동거는 대한민국 출범 당시부터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핵심 권력 기관은 친일 인사 1색이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이응준은 일본군 대자 출신, 특무대장 김창룡은 일본 헌병대 출신, 그리고 치안국장 이호는 경성고검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친일의 맥은 끊임없이 이어져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79년까지 일본군 출신들이 독식해왔습니다. 또 정부와 정당 등 사회 전 분야의 핵심적인 위치를 친일 인사들이 장악했고 이들의 기득권은 대물림되었습니다. 친일파 1색의 공간에서 반민특위는 무력했습니다. 빨갱이로 몰리고 친일 경찰의 습격을 받아 결국 와해됨으로써 친일 청산은 역사적인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5년간 독일의 지배를 받은 프랑스의 반민족 행위자 처리 결과와 비교해보면 친일 청산의 숙제가 얼마나 큰 짐으로 남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던 분들이 친일파에 의해서 거꾸로 청산을 당한 게 한국 현대사의 비극의 아주 중요한 그 첫 발짝이었던 것이죠. 애국지사들을 몰아낸 친일 인사들은 그들끼리 훈장과 표창을 주고받음으로써 애국지사, 독립투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96년 애국지사 서춘 씨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친일의 재상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매일신보에서 그것도 주필까지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뭐 전쟁에 참여하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일본에 우리는 한국 시민이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글을 그 신문에 여러 번 게재를 합니다. 그러나 서 씨는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유족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시신이 돼가지고 함부로 또 저희가 그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사자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어떤 그 법령에 이제 그러한 사항들은 전혀 그 들어있지를 못합니다. 저희도 요것을 갖다가 빨리 이장해 가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묘는 그래도 나더라도 묘비나 이런 것은 즉각 철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달리 묻혀 계신 여러 참 대단한 독립운동가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 인사는 서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민족문제연구소는 24명의 애국지사에게 친일 혐의가 있다며 보훈처에 재심을 의뢰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한 거는 24명입니다. 그때 24명. 예, 저기를 한 게 24명이고 그 뒤에 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1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건. 그러나 서훈을 취소당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보훈처에서도 이걸 사실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평가를 하려고 했죠. 하다가 이게 언론 통해 나갔을 당시에 특히 이제 동아조선에서 격렬한 반대를 했죠. 그래서
당시 동아 사주였던 김승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민족 교육 민족 운동의 지도자를 갖다가 이렇게 친일파를 모를 수 있느냐. 그래서 보훈초상이 결국 나한테 사과까지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섯 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뭐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특히 심각한 것이 언론 교육계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친일 행각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민족의 지도자, 교육의 선각자로 추앙받고 있고 이들의 친일 행각이 거론될 때면 어김없이 격렬한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친일 인사의 선정 기준이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 안에는 그때 그 시절 그 자손 그 친일 행위를 했던 자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어떤 한 부분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렇게 직접 정부 또는 국회 안에서도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힘은 현실적으로 살아있고 그 때문에 친일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김민수 교수는 강의실에서 쫓겨나 천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 행각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저 장발 동상을 그때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보셨지만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해갖고서는 이제 동상 건립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 논문이 나오니까 지렁이한테 소금 뿌린 것처럼 이제 난리들 났었던 거라고 그 당시. 11년 그 매일 김 교수가 논문에서 친일 행각을 언급한 인사는 서울대 미대 초대 학장을 지낸 장발 교수와 동양학과의 장우성, 노수연 교수였습니다. 관련 자료도 있는 데다 이마저도 김 교수가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논문을 자신의 논문 각주에 언급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 노수연 씨는 동양화가이긴 하지만 대단히 그 말년에 친일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친일 미술가입니다. 그 장발 교수는 미술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한데 역시 친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들은 좀 특히 장발 교수의 경우는 해방 이후에 미술단체를 만들 때도 굉장히 뭐냐면 너무 친일이 심했기 때문에 경원시 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들이 해서 서울대 미대가 재생산되어 온 거죠. 그래서 막강한 인적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미대 교수들은 교수회의를 소집해 세 사람의 친일 행각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발표된 문제는 학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삭제를 못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랬더니 그 미술대학 그 간담회 형식의 그 청문회가 열려서 왜 서울대학교 내부 교수가 외부 그런 그 문덕을 주신 분들을 욕보했는지 해명을 하라. 그분들이 봤을 때 저 자식이 언제 그 외정 때 살았다고 저런 소리를 해? 뭐 일을 이러시게 되는 거예요. 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신문 조갈이나 무슨 뭐 누가 써놓은 거 베껴가지고 말이죠. 그걸 사실인 양 연구한 양 얘기하는 거 그거 주제넘은 거예요. 결국 김 교수는 2년 뒤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김 교수는 원로 교수들의 친일 행각을 언급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서울대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저는 당시에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나 바로 그 부분이 실수였었던 거죠. 때가 아직 일러섰던 거죠. 서울대 측은 연구 부실이 원인이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연구 실적에 관한 심사가 기본적으로 평균 5가 안 되면 탈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심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 인사위원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친일에 대한 진짜 얘기도 나오질 않았어요.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논문 심사 자체가 악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갔다가 어떤 심사위원이 지금 심사 보고서에서 지금 탈락 점수를 준 거거든요. 미를. 그래서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뭐 4장까지는 그렇고 그러한 내용이고 문제는 5장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디자인에 대한 저자 인식이다. 그래서 제 5장 그리고 논평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책 맞죠? 지금 이 책에는 5장이 없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이잖아요. 여기 어디에 5장이 있어요? 공식을 만나면은 그
항군적 그 업적이 부족해서 잘랐다, 해직당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인간성이 나빠서 이렇게 뭐 아무리 같이 데리고 입었어도 아주 완전 똘놈이라서 우리가 뭐 같이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아주 인간성이 나쁜 놈으로 죽이버리는 식이 돼버리니까. 결국 김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 문제를 통해서 얻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그들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은밀하게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네, 이 청산해야 할 것을 제때 청산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 어떻게 뒤틀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동 PD, 최근 지금 친일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 후손들에 의해 기념사업 혹은 추모사업의 이름으로 미화되기까지 합니다. 친일 청산은 단순히 과거사의 정리 차원이 아니라 당면한 현실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친일의 문제는 친일 인사의 성역화 사업으로 나타납니다. 화성시는 홍남파의 생가 일대에 총 공사비 40억 원 규모의 기념관을 건설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홍남파는 지금까지 민족음악가로 알려져 왔고 국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통틀어 볼 적에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특히 한국의 새로운 음악 발전에 기여한 바 너무 큰 분입니다. 홍남파는 흥사단 사건으로 검거되기도 했으나 전향서를 제출한 이후 활발한 친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는 새로운 아침을 그러한 것을 희망으로 삼아서 나아가자라는 논리로 밤이 새어 희망의 아침 동편 하늘에 솟는해 빠른 다들 받으라 듬뿍 받아서 새로운 나라 이루려,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동조를 단순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기념사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과론을 이야기합니다. 즉 과오보다 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친일 행적도 그 시대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매국노는 말 그대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저희가 뺏겼습니까? 이 사람들만 없었으면 한국이 안전했습니까? 친일파가 우리가 10만 명, 100만 명을 만들어서 발표한다고 그 사람들만 없었으면 우리가 한일 합방이 안 됐습니까? 그 군가에서 그 듣고 뭐 전세 나가서 죽어라 뭐 그랬다고 이제 천황에게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 건데, 그때 천황에게 그때 살면서 천황한테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단죄를 같이 가야죠. 그런 식으로는 가지 말자 이거죠. 남파의 친일 행적에 대한 이 같은 역사 인식 배경에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경기음악협회는 지난 36년 동안 남파음악제를 개최해왔습니다. 타격이 크죠. 그리고 어태까지 얘기했지만 36년 동안에 36회를 연 온 음악제며, 거기에 상 받은 사람들의 그 혼란성과 또 거기서 그 한국을 대표하는 뭐 장안 나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쫙 그 상을 받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상 다 반납해야 되고 아주 온 세상에 다 뒤집히는 거죠. 더욱 위험한 것은 겉으로는 공과론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기념관에는 과오는 묻어버리고 공적만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친일 인사의 이름을 딴 기념사업은 사회의 가치관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이화여대는 여성 노벨상에 견주겠다며 우월 김알란상 제정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알란 박사님이
한국 여성 고등교육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김알라는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해 열렬한 친일 행각을 펼친 친일 여성 1호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의 여성들 울지 마라. 자식들을 전쟁 때 보낼 때 조선 여성들은 우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일본의 여성들은 울지 않고 웃으면서 보낸다. 얼마나 장한 일본 여성들이냐. 그러니까 조선 여성도 그것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전쟁 때 끌려가는 자녀들을 웃으면서 보내라. 이런 글을 썼단 말이죠. 해방 후에도 반성 없이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했던 김 씨를 한국인왕은 20세기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로 추켜세우며 여성운동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 자에게 김 씨의 이름을 딴 상을 주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역사 왜곡이다. 왜냐하면 가령 김알란상을 제정한다고 했을 때 그 김알란상을 제정한다는 그 상 속에는 과연 김알란이 조선의 여성들이나 조선의 청년들에게 천황을 위해서 나가 싸우다 죽으라라고 이야기한 그 사실들이 과연 반영됐겠는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역사만 정리를 해가지고 강요하는 형태거든요. 친일 인사가 관련된 언론이나 학교에서는 미화 작업이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추계재단의 황신덕은 김알란 못지않은 친일 여성. 중앙여고 교장 재직 시절 제자를 정신대에 보냈던 사실이 폭로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43년도에 그 조회 시간에 주변의 인근 여고에서는 이렇게 정신대를 가서 학교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정신대를 나가지 않으면 학교가 폐교될 것처럼 나가는데 우리 학교는 왜 그런 학생이 없느냐 눈물로 호소하니까. 그런데 황 씨가 제자를 정신대에 보냈던 교정 곳곳에는 황 씨의 기념관, 동상을 비롯해 20주기 추모 조형물, 기봉비 등 황 씨에 대한 기념물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학교 측은 역시 공과론을 이야기합니다. 1% 하자를 가지고 99% 그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것을 가리게 해서는 되겠느냐. 학교 측은 황 씨의 친일 행각을 은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황 씨의 초창기 독립운동 사실을 부각시키는 적극적인 미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굉장히 심한 찬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 1학년 들어오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 읽다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2000년도기 전에 몇 년 동안에 이제 수행평가 반영을 시키고. 이 학교 학생들은 3.1절과 광복절에도 학교에 나와 황 씨의 육성 녹음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3.1절 기념식이나 광복절 기념식은 모든 학교에서 하다가 없어진 지가 한 20여 년 이렇게 됐는데도 우리는 계속 해왔어요. 그만큼 좀 프라이드 같은 걸 갖고 계시는 그럼요, 의미죠. 그럼요. 왜 3.1절, 8.15 때 학교 가는 애들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 생각했어요. 어우, 우리 설립자는 진짜 독립투사가 맞구나.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에 우리를 학교까지 불러들여서 이렇게 기념식을 치르는 걸 보면. 교사들은 황 씨의 기일마다 묘지를 참배해야 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이사장이에요. 그분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인 총장, 대학교 총장. 그게 이제 이른바 대학재단 측이거든요. 친일 행적이라는 어두운 과거는 감추고 독립운동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교육. 이는 역사 왜곡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릇된 인물상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반교육적이기도 합니다. 친일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한 적도 없고 또 그럴 지금까지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됐을 때 정말 제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한 여론조사 결과 77%가 친일행위 조사기구와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처벌은 아니더라도 규명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그런 반일 행위자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런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의 범주가 수정되고 조사 기간도 단축되었습니다. 밤 12시 가까이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언론은 빼자. 뭐 이건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삭제를 하는 거예요. 5년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또 3년으로 깎았고. 근데 불가능하죠. 3년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행자부 차관의 법안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 및 그 후손들이 강력한 좀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적인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정말 그 행자부 차관이 얘기할 때는요. 바로 행자부 차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서 정말 귓방맨이라도 하나 때려야 되는 건데 끝에 가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 의견은 반대입니다. 이러고 끝내더라고요. 행자부 차관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행자부 얘기가 아니고 이제 주관은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여러 부처 관련된 거니까 총리실에서 모아서 총리실에서 이제 관련 부처를 불러갖고 그럼 국장 니네는 이걸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어떤 문제점이 쭉 열거한 거를 그냥 들고 갔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정부 입장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입법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저 필요한 일이고 그 입법 취재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은 정부는 성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정부의 입장이죠. 결국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들은 국회 법사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친일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은 이날의 의제로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꼭 약속을 했잖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랬더니 아 최대한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다. 누가 안 한다고 그러냐. 그런데 왜 안 올렸냐. 아 그러니까 이건 뭐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민간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1,000쪽 정도의 책 10권 분량의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내느냐 뭐 하느냐 물으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그리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끄럽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 친일인명사전을 내야 되는 이유고 일제잔재를 청산해야 되는 이유이다. 대개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한 인명들은 한 4만 명 정도의 인명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친일파는 아니죠. 그걸 전부 이제 가로세로 전부 이제 그 점검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문제가 된 사람들만 뽑아내고 그 대상자들이 아마 인명사전에 수록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2년째 해오던 친일 인명사전 편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올해에는 중단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5억 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아 예산 반영에서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 예산, 이제는 총선에 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꾸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국가적 민족적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은 자기들이 이런 예산 있는지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무관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억이 이제 누락되게 된 거죠. 결국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친일 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고 범국민적인 호응 속에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신기술 만에 6억 가까운 돈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저 모금 주체에서 꿈 같은 얘기입니다. 과거 지사가 아니라는 문제, 이 지금의 썩은 정치권, 이게 부도덕한 지도층의 부패의 구조는 어디서 기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네티즌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것을 과거의 죄악을 반성 내지는 응징하지 못한 역사가 이어져 오니까 지금 이런 21세기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구나라고 하는. 해방된 지 59년, 그동안 정치권에서 해내지 못했던 친일 행위 규명 작업이 이제 국민들의 참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열 하루 만에 6억 원. 그나마 믿을 것은 국민들의 뜨거운 가슴뿐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어떤 이는 물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었다고도 합니다만은 감동만 하기에는 뒷맛이 여간 씁쓸한 게 아닙니다. 결국 높은 자리 차지하고 꼭 나서야 될 분들이 안 하고 못하다 보니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만은 바위를 뚫는 데 왜 물방울이 모여야만 하는지 이 땅의 힘있고 높은 분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